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훈이 어딨어요 지금? 지훈이 생일 파티하고 끝내자. 우리 좋아요. 뭐야. 짠. 들어와. 오늘 생일이지. 등장해버렸다. 우리 주인공 일로 오세요. 우리 주인공 안지훈. 감사합니다. 사진 보여줄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드티가 굉장히 준비해주셨어요. 오늘 생일이지. 생일 준비해주셔가지고 너무 귀엽게 너무 예뻐요 형. 감사합니다. 어울려요. 진짜 울지마 울지마. 완전 생애 첫 번째인 정말 이런 너무 큰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와우. 진짜 형 생일 축하해 형. 감사해요. 네. 진짜 출퇴근할 때 그리고 정말 갈 때 이렇게 길거리에 저도 입관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진짜 마음도 따뜻해지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많이 했거든요. 오, 진짜, 멋있다. 네, 진짜 진짜 엄청 많이 네 웃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지훈이가 한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전체 차렷! 열중샷! 열중샷! 오케이, 차렷!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세븐 미러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와, 새롭네요. 와, 새롭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나쁘지 않나요? 저희 이제 매일매일 지원미리 하는 걸로 할까요? 오, 좋아요. 이건 제가 아는 거. 와. 연습실에서 또 이렇게 생일을 또 맞이하게 됐네요. 어제 저희가 밤 12시에 지나서 딱 축하해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약간 다들 저희 맨날 서프라이즈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 생일인지 몰랐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몰랐죠 어제. 그거를 진짜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진짜 저도 막상 이걸 당해보니까 되게 저도 제가 생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케이크가 왜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생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3월 28일.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그 연습 끝나고 딱 정리하고 있는데 도훈이 형한테 엄청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지훈아 너 좋아하는 스킬 뭐야? 야 너 좋아하는 스킬 뭐야? 그래서 아 뭘 또 그런 걸 준비해 괜찮은데 했는데 아 진짜 뭐야? 그래서 주황색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리버스에 주황색 같은 거 맞아요. 아, 그래서 주황색 같은 거 올라왔던 거야? 어쩐지 난 또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네, 편지였습니다. 멤버들한테 선물 받았나요? 받았나요? 네. 오! 와우! 저 어제 진짜 감동이었던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약간 평소보다 좀 더 늦게 퇴근을 했는데 영지 형이 저를 안 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영지 형이 저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우와! 영지 형이 심지어 편지도 써줬어요. 편지? 와! 편지까지. 영지 형의 편지. 진짜 이거 엄청 와, 나 진짜 영지 형 때문에 진짜 오늘 눈이 팅팅 부었잖아요, 아침에 진짜.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내가 아니야. 농담입니다. 오늘은 훈훈하게 가죠. 그래야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사줄게요. 너? 이 말 똑같이 들었네. 경민아 형은 집. 자, 그럼 댓글 한번 볼까요? 좋다. 댓글 한번 볼까? 얘를 좀 이따 빼볼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댓글 한번 지훈이 읽어주세요 한번. 지훈이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주황색 카트 올려주신다. 와 주황색 카트. 맛있는 거 케이크 먹었니? 여러분 주황색 카트 동의. 여러분 케이크가 나왔는데 저희 한번 케이크를. 케이크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생일에는 케이크 빠질 수 없죠. 케이크 생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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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라 따라 자 해볼까요?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훈이와 생일 축하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신발
신발. 이거 신발 오. 형 그거 신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오 대박. 제가 춤출 때 자주 신는 고추장 일명 고추장 신발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대박. 네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또 해줬네요. 어, 귀엽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니까 귀여워. 스피커와 함께. 오. 와, 잘 어울린다 형이랑.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쁘다. 와. 와 하지만 너가 뭐, 해피 버스데이 치즈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예쁘다 투어스 근데 투어스 함께 해야 돼요 알았죠? 당연하죠 오, 귀엽네요 맛있겠다. 정규 15집 아, 이때까지 정규 15집 정규 15집 당연한 한 소리잖아요 맞아요 귀엽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아 진짜 제가 아, 뭔가 이런 축하를 받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진짜 너무 마음이 따뜻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 소원 빌제요 형. 좋아요. 소원 빌어볼게요. 다 소원 빌까요 그럼? 좋아요. 다 같이 형원 빌는 거. 그쵸. 오케이 주윤만. 주윤님. 웹툰 딱 드릴게요. 알았어. 소원을 빌어볼게. 소 오케이. 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찡한 마음을 표현해봤고요. 무슨 소리야? 볼게요. 와!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불 꺼졌네요. 아 꺼졌다. 자 이제 케이크 어떻게 뭐 좀 얼굴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좋아요. 누구 해보자.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깝죠. 경민 씨 모아주세요. 경민 씨 떨어졌어. 보수 공간. 오, 경민 씨. 오케이. 너무 착해. 역시. 아까 영정이 한번 보송을 했었는데 3초 뒤에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안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피 버스데이에서 해피 버스가 됐었고. 네. HB. 해피 버스. 해피 버스. 해피 버스. 해피 버스데이.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진짜 이 떨어졌어. 빨간색 신발이 진짜. 해피 버스. 해피 버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있죠. 괜찮아. 아, 낭만이 어, 있네요. 지인이 10대 마지막 생일이네. 그렇네.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어, 어, 그렇네. 헐. 좀 더 의미가 남다르겠어요. 그렇네. 그렇네요. 근데 아, 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비가 왔잖아요. 보셨죠? 맞아요. 제가 맞아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생일 때 비가 왔었어요. 오. 제가 비를 되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 나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비 오길래 그 생각했지. 지훈이 좋아하겠다. 오~, 오 진짜로 진짜로 스윗한데 진짜로 왜냐면 보통 비 오는 걸 다들 안 좋아하시잖아 근데 이제 또 지훈이 생일에 또 거짓말 저 좋아한대요 거짓말 진짜 저 진짜 생각했어 진짜 뭐야 뭐야 경민한 너 안 좋아하잖아 맞아요 저 비 안 좋아 나 비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생일이지에 오늘 생일이지 어 맞아 티셔츠 한번 소개해드려요 귀여워 제가 지금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티셔츠고요 이걸 또 너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어제 생일 딱 되고 나서 위버스를 켰는데 위버스에서 저를 축하해주는 저희 그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오 맞아요. 아, 맞아요 그 사진. 네. 공식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거 있는 글에 저는 일단 먼저 1차 감동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셨더라고요. 거기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오, 맞아 맞아. 맞아요. 잘 그렸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거기 있는 케이크라는 거 다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비록 종이에 그린 건 아니었지만 잘 그렸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그렸어요. 맞아요. 너무 잘 그렸어요. 감사해요. 근데 다들 어떤 케이크 좋아하세요? 요거트요? 나 요거트. 요거트 케이크 있어? 있어요? 있죠? 있지. 요거트 요거트 케이크 있어?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그거 난? 좋아해요. 네? 뭐야? 치즈 케이크. 아, 치즈 케이크. Yeah, I like cheese. 도훈이 형이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나? 아니요. 저 치즈 케이크 좋아한대요. 아, 제가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요. 야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 네 형도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 진짜요? 오. 저 블루베리 케이크도 좋아해요 초코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영정 초코 케이크 좋아하잖아 초코 케이크 아, 초코도 맛있다 나 초코 케이크도 좋아하는데 나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 딸기 맞아. 딸기 생크림 어 딸기 생크림 저도 좋아해요 딸기 생크림 응정 나중에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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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럼 우리 생일 때 꼭 먹었던 음식 있어요? 케이크 말고 아, 일단 필수죠 미역국 오, 미역국 먹었어요, 형? 저요? 저 오늘 먹지 못했죠. 어, 제가 끌어드리겠습니다. 어, 밀키트, 밀키트, 밀키트. 이것도 혹시 인증해주시나요? 아, 네, 그냥 한 번. 그쵸.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왜 그냥 말을 했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한 나중에 저는, 제가 꼭 만들어드릴게요. 저는 미역국을 진짜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치예요, 고기예요? 저 고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그건 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 맛있다. 또 뭐가 있을까? 또 꼭 뭐가 먹었던 거 있어요? 케이크. 케이크. 댓글에 농부가 돼 하트. 멤버들 좀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뭐 있지? 저는 그 딸기를 그렇게 먹었었어요. 딸기를. 생일날 생일날 과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먹고. 용지 형 생일 치킨도 많이 먹고. 응? 치킨. 여름이죠 여름. 치킨 피자. 겨울이냐고? 맞아 치킨 피자 필수. 아무도 겨울쯤? 여름이라는데요? 여름이죠. 여름 여름 아니야. 5월 30일 딱 봄이야. 그때 5월이 봄이라고. 딸기가 있구나. 오 갈비 맞아 갈비도 먹었어. 와 갈비 좋죠. 맞아 맞아. 여름 아니야? 와 갈비 진짜 대박. 다들 그러면은 그 생일 때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각자 약간 좀 야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윤이 먼저 말해볼까? 저야 생일에 기억에 남는다? 어제요.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진짜 오늘에서 너무 크게 기억에 남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근데 진짜 맞아요. 오늘이 진짜 맞아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 작년 생일도 같이 축하해줬었는데 그때 안 친했었어요. 맞아. 맞아요. 그때 어땠냐면 약간 마스크도 쓰고요. 진짜 축하해 지훈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그리고 그리고 지윤이 케이크 가지고 우리끼리 막 놀고 그랬어. 우리끼리 막 얼굴 묻히고 어, 우리끼리 얼굴 묻히고 놀았어. 맞아, 지윤이 맞아. 허락도 난, 없이 난 막. 그때 안 친해가지고 뒤에서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인상도 있어. 맞아. 근데 지윤이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맞아 맞아 정말 행복했겠다. 맞아 아 저 그때 생각났어요. 어제 그거 글 쓰면서 진짜 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엄청 길게 썼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할 말이 되게 근데 너무 짧았어요. 그게 말 되게 말을 하고 싶은 더 하고 싶었지만 네 담기엔 짧더라고요 역시. 오, 좋아. 어색했던 분위기가 상상됩니다. 와 어색했던 분위기. 근데 진짜 저희 첫 만남이 약간 이렇게 썰을 풀어보자면 첫 만남 좀 썰을 풀어볼까? 저는 그거였어요. 그게 자 지금 투어스한테 인사를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인사를 해봐 하고다 가는데 연습 중인 거예요. 맞아, 맞아. 난 그리고 난 인사를 맞아, 하러 가는지도 몰랐어. 그냥 애들이 있어서 인사를 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좋았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고요. 맞아. 굉장히 일단 경민이는 턱이 무릎까지 떨어졌었어요. 맞아 그때 다들 맞아, 맞아. 너무 잘생겨서 제가 그때 약간 되게 와 이렇게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요. 또 약간 서로 약간 기억에 남는 첫 인상 있어요? 기억에 남는 첫 인상이라. 난 지윤이가 그 말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거울 저희 안무실 그때 다 거울 보이잖아요. 맞아요. 눈이 유리여가지고 다 보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봉거지에 되게 막 그냥 펑퍼짐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이 친구 인재다.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인재다. 와 그때 진짜 재밌게 연습했어. 진짜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그거 안 보이게 약간 조명 거의 문 쪽은 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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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조명이 되게 까맣게 그걸 진짜 잘 썼어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천재래. 감사합니다. 인재야 인재. 인재다. 와 인재. 아 생일 편지 저 그거 다 봐요. 저 그거 그 위버스에 올라온 거 저 진짜 다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또 아주 눈이 띵띵 부었습니다 아침에. 그랬다고요? 그러네요 좀 부었네요. 그러네요. 일단 신유 형은 네, 막아주세요.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있나? 약간 생일 때? 생일? 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레고를 좋아했거든요. 와 레고. 네, 밟으면 아픈데. 네, 네, 네. 그거를 받고 싶어서 와, 렛츠고를 진짜, 받았군요. 진짜. 생일 파티를 열었었죠. 렛츠고 진짜 너무 렛츠고. 재밌죠. 저도 렛츠고 진짜 좋아하고 네, 밟으면 아파가지고 약간 조심하고. 맞아요. 함정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프면 다 밟는 거 알죠? 하나 밟다가 다 밟는 거. 네, 약간...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와. 맞아요. 이렇게 하고 혼자 아파해요. 어, 딱 밟았는데 밟아서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떼진 줄 알아서 안 떼져. 그러면 똑같게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이 정도의 디테일은 상상도 못했네요. 디테일이죠. 맞아 맞아요. 아 진짜 와 진짜 제가 아 뭔가 되게 뚝딱거리게 된다. 제 너무 큰 사랑. 생일 축하해 지금 생일 축하해.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축하한다. 축하해. 여기 기가 없었네요. 맞아요. 아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죠? 뭐냐면 바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저의 심금을 울렸다. 심금을 울려야 돼요? 네. 심금까지. 하는 사람에게 제가 저의 사랑의 입맞춤 대신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뭐라 드릴까요? 뽀뽀. 아니 무슨 그런 까지만 할게요. 왜 나 받고 싶은데? 아 이제 무슨 그런 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저희가 드릴 게 있어요 지훈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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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나 진짜 몰랐어 이거는. 아니 이거 죄송해요 저희가 아까 썼습니다 이렇게. 이거 주세요. 네. 이거 주세요. 그 문제. 제가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이건 저 진짜 몰랐거든요. 아니 이건 지훈이 형 진짜 모르게 저희가 완전 몰랐어. 뭐야 나 진짜 몰랐는데 언제 쓴 거야? 아까 잠시. 저희. 네. 오케이 내가 다 맞춰볼게요. 맞춰봐. 자 티오 지훈 19번째 생일 축하하고 오래오래 보자.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신유 형이야. 오, 확실히 예리한데 맞나요? 일단 이거 사랑의 아가 이거는 여기 초성까지 써준 영정이고요. 요즘 왜 아가라 해요? 저는 애기라 하는데 애기 아가 애기가 좀 더 귀엽잖아요. 애기 아가. 네 지훈 애기 이건 한진이 거네요. 오, 제가, 알았어. 우리 지훈아 그림 신체로 산진이야. 생일 축하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내 유일한 친구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웃음 많으면 좋겠다. 사랑. 와 한국어 넣었죠? 좋죠. 야, 너무 오케이. 지훈이 형. 지훈이 형. 누구냐? 이 아프지자. 지훈이 형. 아니, 지훈이 형 19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형한테 정말 고마운 거 알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자. 와, 행복하자는 반말이야 경민. 아 누나 이거. 아니 제가 오늘 진짜 같이 학교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같이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경민이가 저한테 엄청 길게 카톡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경민이가 옆에 카드 있고 이게 제가 근데 거기서 답장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 내가 어젯밤에 써놓고 어젯밤에 써놓고 어젯밤에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깜빡 잠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내가 보냈었어 그거를. 근데 그걸 지훈 형이 못 보고 있다가 그때 학교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숫자 1 안 없어지는 거 뭔지 알죠? 안 없어져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택시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가 온 거야. 근데 답장이 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얘 원래 잘 자는데 왜 안 자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면 이러고 있길래 아 지금이다. 경민 너무 고마워. 아니, 그러니까, 카톡이 울리자마자 눈을 부릅뜨길래 아 큰일 났다. 나도 심지어 약간 안 보는 척했어요. 약간 바로 내가 여기 자식도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대박. 지훈이 형 딱 나 없을 때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딱 있을 때 봐가지고 나 근데 그거 나 진짜 울 뻔했어 진짜. 진짜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형님 진짜. 자 그러면 이게 누구 거지? 투어스의 미래 지훈 두 번째 미래? 이게 누구지? 투어스의 두 번째 미래 지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형은 항상 웃음이 적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너 덕분에 많이 웃어. 그만큼 너가 투어스라는 팀에서 기분 좋은 영향을 펼치는 아이야. 항상 사랑한다. 와. 이거 조은이 형이랑 진짜 감동이다. 그 진짜 잘 쓴다 근데. 형이 나 아닌데? 누구예요? 이거 신유 형이에요? 응. 아 뭐야? 이게 조은이 형이네. 뭐야? 첫 번째 읽었던 게. 신유 형 뭐야? 와! 사랑해라고 했다. 사랑해. 신영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와, 영정이 이거 영정이 그랬죠. 맞아요. 헐 대박. 나한테 내가 썼어. 아니 형. 아 너무 좋아. 그래 나 좀. 아 너무한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우리 사이 뷰티.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잠시만. 이거보다 더 많이 쓰고 싶었는데 다 약간 그랬을 거예요. 한 페이지만. 알죠. 다 글게 쓰고 싶었는데 많이 적어가지고 한정적이었어가지고. 모든 지금 팬분들도 여기 사랑해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드디어 놀랐어요.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사랑을 했어. 와 진짜 너무 감동. 와우.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해요. 축하해. 감사해요. 아 제가 진짜 기분 좋은 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엄청 신나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제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가득. 아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제 제가 삼행시를 좀 시켜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어제부터 하고 싶어서 형이 딱 꼭 집어서요. 네. 아 그래서 그 뭐죠? 1등에게는 아 1등에게는 수정의 상품이 있나요?
1일 한지훈이 코디해 드립니다. 저 대충 할게요. 한지훈, 지훈아. 아니 이게 한지훈 아니잖아 그러면. 한지훈 추천 좀 해주세요. 1등 뭐 해야 되면 좋겠나요? 1등? 지훈이 형 뽀뽀? 죄송해요. 제가 딴 걸로 할게요. 오 그거 어때요? 지훈이 옷이 예쁜 게 많잖아요. 네. 지훈이 옷을 한 개 받는 거죠. 와! 아, 지훈이 옷을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어, 지훈이가 저희한테 옷을 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싫어하는 거야. 이거 후드티. 이거요? 아,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없어. 생일이지에. 그러네. 지에. 아, 이거 제가 하나 풀어 드릴까요? 제가 얘를 쓰는 이유. 이게 안녕하세요는 너무 애교 같고 안녕하세요는 너무 경민이 같고 안녕하세요 욕은 너무 갑자기 같고 어 안녕하세요 욤 하긴 그래서 뭔가 근데 화려 용은 이제 여기 있었을 때 안녕하세요 얘랑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이건 쓸 때만 아 안녕하세요 얘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부드럽지만 좀 화려해 보이는 획이 많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안녕하세요 얘 뭐 했어 얘 뭐 이렇게 언제적 셀로나 한 지훈 남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안 배웠지. 안녕하세요 용 이거 배우지 말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아 뭐하지? 이거 진짜 제가 옷을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럼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운을 먼저 띄워드려 볼게요. 네. 누가 좋을까? 먼저 우리 영재요. 와 기대 뜨네요. 두근두근한 순간이죠. 아, 자, 운 띄워드릴게요. 4. 4. 어? 한지훈이요. 한지훈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생일은 저예요, 경민 씨. 오와 경수다. 진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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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 후덜덜. 4.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랑. 응? 랑. 다시 기회드릴게요. 한. 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지. 지훈아. 훈. 오케이. 자, 영재 형 마이너스 5,000점 드릴게요. 네. 자, 다음 도훈 형입니다. 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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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뺏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세요? 투어스에서 투어스에 이런 멤버가 있어요. 어? 어. 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랄까? 스? 바로! 야 뭐야? 야 어떻게 아니냐 이거 효과음이었네요. 이거는 이건 나도 약간 좀 나도 약간 좋네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플러스 500점 드릴게요. 오 한진 갈게요. 오케이. 지 지훈아 훈 혼사랑해.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아아 아, 거짓말이야. 아아 아, 진짜야. 오. 그러면 한 번씩 수 있어? 잠시만 이렇게 들어. 아니 아니 일단 한준이랑 영재랑 거의 용호 상방이에요. 한번 기회 더 주면 안 돼? 어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기회 더 드릴게요. 난 한준이 할게. 한준. 아 오케이 갈게요. 난 명중이나. 너 플러스 5. 나 한준. 알았어 너. 아 잠시만 아 경미. 경민이 같은 경우는 일단 영정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놨을 거예요. 제가 읽을 때부터 생각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아 그래 나 너무 약간 그랬어. 야, 나도 생각할 수 있었어. 케! 응? 케! 오케이 자 케!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앞으로의 계속. 우리의 우정은 정말 많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지훈이 형 생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였잖아요. 너무나도 좋았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와 역시 막내 마이너스 500점. 와 마이너스 3,000점. 오 잘했다. 네, 잘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신유 형. 나 한지훈 한번 하면 안 돼? 알았어. 한 게 있어. 알았어 한. 오케이 한 마을에 한 명이 살았습니다. 지. 지훈이 형인데요. 예. 혼자 아니 아직. 알았어. 지훈이 형은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 혼자 듣지 마. 오 혼자 듣지 마. 미안. 아싸싸. 좋습니다. 아싸싸. 자 그럼 신유형 드릴게요. 죄송해요. 한지훈으로 생각했었어요. 아 해 한지훈. 네. 준비한 거 한번 해볼까요? 운동을 했어요. 진짜 심금을 진짜 울려요. 오케이. 저 생각하면서 약간 울컥했어. 진짜. 와. 저 막막까지 눈물 차올라요? 눈물 좀 잘 할 수 있어요. 대신 형 눈 보고 해.
아. 오, 대박. 아! 아, 너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한 19년 전 이맘때쯤이었나? 지.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맞아요. 한 19년 전 이맘때쯤이었나? 세상을 비추는 아이가 태어났어. 지. 지금처럼 그 웃음 잃지 말고 활짝 웃길 바래. 우와, 훈. 훈훈하게 가자, 오늘은. 오! 아, 뭐야? 1등이 찢었다. 이거 완전 1등이야. He ate it. 와우. 와우. 자, 좋아요. 일단 신이 형은 거진 1등입니다. 자, 지금 영지 형.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우리 그 여기 팬분들이 뽑은 1등 한 명도. 그렇고. 정해야 돼. 여러분들 1등 한 번만 뽑아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지훈이가 뽑은 1등은 누구죠? 그러면 누구? 아, 제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훈이가 뽑은 사람은 50점, 팬분들이 뽑은 사람은 100점. 아, 좋습니다. 그게 맞긴 해요. 그게 맞긴 해요. 제가 뽑은, 아, 일단 제가 뽑은 1등은 드럼. 저희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채팅 미쳐주세요. 이름. 저희 이름 채팅. 제가 뽑은 1등은 바로 아, 잠시만요. 아, 드럼이 너무 커요. 드럼이 너무 커요. 드럼이 너무 큰가? 어, 네.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8비트로 갈게요. 어, 네.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도훈이 형을 뽑겠습니다. 오, 진짜? 오, 신이 형. 왜? 왜냐면 약간 그거였어요. 약간 후운까지 지금 진짜 한 눈물이 핑 돌아서 지금 공명점을 제대로 잡고 거기에 약간 맺혔어요. 훈훈하게 가자 해서 약간 좀 아... 식상함을 느꼈다. 좋네요. 좋네요. 도훈이 형은 뭐랄까 예상할 수 없었죠? 그냥 귀여워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팬분들 한번 누구를 네. 뽑아주세요. 왜냐면 팬분들이 신유 형을 뽑을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잘해가지고. 어, 경민이 있어요, 경민이. 어, 도훈이 네, 도훈이. 네, 팬분들 지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오, 영재요? 어디 어디? 여기야. 너 너. 어, 있어. 경민. 도훈이다, 비훈이. 비훈이. 한지 엄청 많지. 여러분 도훈 한지. 경민. 내가 딱 여기까지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았니? 아, 더 봐야 되나요? 혹시? 저는 경민 키크. 경민이랑 신유 형께 가장 많이 보였거든요. No. 지금까지. 그러면 마지막 딱, 하나,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 방법 어때? 아니야, 똑같은 걸로 하는 거 어때? 아, 지금 아, 눈 감고 딱 캡처해가지고 가장 많은. 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김지훈, 하나, 둘, 셋. 나다 이거 나다. 한진 한 개, 한진 두 개, 도훈 한 개, 한진, 신유 두 개, 신유 한진. 뭐야, 한진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1등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와, 인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역시네요. 그럼 1등은 한진 형인가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만 해볼게요. 저도 할래요. 오케이. 뭐로 해야 할까요? 선. 선과 악. 악. 뭘? 악. 다음 거 해요? 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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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풍 이렇게 달려나가다 보면은 뭐야? 기적적으로 선한 마음이 가져온다. 꼴등이다, 꼴등. 나 엎을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아, 너무 웃겨. 아, 뭐라고? 자, 그러면 일단 아, 여러분 혹시 그 1등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는 거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저 1일 코디권 지훈이의 1일 코. 어, 좋다. 옳지 아니야. 왜냐면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가 유난히 옷을 되게 좀 튀게 입거든요. 제가 되게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엄청 시끄럽죠. 네, 맞아요. 제 옷장이 진짜 시끄러워요. 아, 시끄러워. 아. 여러분 뽀뽀 이러지 말고요. 무슨 소리세요? 친구끼리 뽀뽀. 어, 1일 매니저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지훈이의 요리 대접. 오, 요리. 옷도 인증 나중에. 뽀뽀하기. 뽀뽀하기. 아, 진짜 뽀뽀하기. 뽀뽀하기. 이제 이 자리 살까요? 뽀뽀하기. 허그. 엎어주기. 사랑의 뽀뽀. 뽀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입맞춤. 입맞춤이라고 말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지훈이 형의 댄스 신곡이. 와, 되게 정색적인 걸 읽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아니, 제가 댄스 신곡이 뽀뽀가 제일 많이 있는데? 딱 압도적이긴 해요. 아니, 캡처해서 나온 거 할까요?
오 좋다 좋다. 캡처 많이 나온다. 캡처. 우리는 먼저 보지 말고 지훈이 형 생각할게요. 하나 둘 제발 둘, 제발 아니야 그러지 말자. 우리 되게 좋은 시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뭔지 아시죠? 지금 뽀뽀 하나 댄스 하나 해서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아 왜 또 다시? 아 그렇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잠깐. 야 장난치나. 와. 야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이래? 뭐야?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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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면서 그런 엄청 달달한 얘기를 해주세요. 아, 엄청 달달한 얘기요? 네, 막 이빨 다 썩을 정도. 예를 들면 약간 약간 당류 7g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진지한 표정. 아, 알았습니다.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멘트. 덕담하기 있었는데, 덕담하기. 덕담하기. 덕담할래요? 아, 나 덕담 시작하면 3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아, 해볼까? 누나,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해줄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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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짜! 정말 이거 눈물, 여러분, 눈물, 잠깐. 이거 정말 눈물 흘릴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와. 왜 이렇게 작아, 근데? 깜짝 놀랐어, 방금. 많이 먹어야 돼. 아, 너무 근데 잘했다. 귀엽다요. 고마워요. 다행이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 확실히 알았고요. 네. 제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꾸리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엄청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와, 그게 특히 출퇴근길이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아, 너무 그냥 진짜 이거 많이 해요. 맞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 누나 축하해.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볼 찔러달래요. 잉. 아, 경민이 볼 찔러달래. 아니요 아니요. 영재야 애교. 너무 애교.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잠깐만. 있었어, 아니, 있었어 있었어. 어디 있었어? 있었어.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있었어. 어, 우리 그럼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형들. 다 같이 우리 지용한테 포. 오. 좋아요. 아, 지훈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지훈아! 지훈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형. 감사합니다. 덥다, 야. 저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귀를 만져달라는데요? 오케이. 아? 귀 만질 수 아! 귀를 만져요? 피어싱 때문에. 아, 피어싱 있어요? 아, 네. 착한 사람 같아 보여요. 진짜. 아. 도훈이는 2등인데 선물 안 줘? 아~ 2등 선물이 바로 볼뽀뽀였죠? 이 사람은 저희 멤버일까요? 볼뽀뽀. 시청자일까요? 무슨 소리지? 강하, 2등은 강아지은 포즈 해달래요. 강아지은요? 제가 사탕수수 이후로 약간 이거 오늘, 이런 거 잘 오늘 생일이니까 사탕수수 먹는 사탕수수 케이크 먹어야지. 아니 생일이니까 오늘 강아지은 생일이에 왕왕 해줘. 하고 이제 케이크 왕까지. 아 오늘 강아지은 생일이에 강아지은 생일이에 멍멍멍멍 하고 케이크 왕.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안경. 왜 이렇게 깜빡해? 너무 생일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아지은 생일이에 왕왕. 아! 아니 그 아 너무 귀엽다. 그 작은 우리 이제 투어스 클럽에서 아. 그 건우 이제 초인종 누르는데 아 영지형 최애장면이잖아. 아 굉장히 잘 따라해. 아, 작건 진짜 다음 편이 진짜 재밌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작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희 아, 궁금한 공개된 거? 우리 찍을 때도 엄청 아니, 재밌었어요. 나는 독서 부작으로서 되게 행동력 있고 되게 멋있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애 같았어. 너무 못했어, 나. 아, 근데 그때 우리 아니야, 밖에 그 완전 눈 내렸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아니, 저 방탈출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이 말만 한 여섯 번째 들어. 나 진짜 잘해. 나 진짜 방송 나 진짜 잘하는데.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영지 형의 활약. 그쵸? 영지 열심히. 영지 열심히. 아 맞아. 나도 정환 신유 형 그 벨소리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 맞아. 야, be quiet 했는데 갑자기 그때는 be 괜찮다가 조용히 막 하니까 그때서 막 엄청. 하고 저 풀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서. 뭐요? 신유 형. 아, 너 배려? 그 뭐야? 뭐? 근데 모르고 지나쳤던 거지. 진짜 몰랐던 거. 어떤 거?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경민이가 똑똑했던 걸로. 제가 똑똑했던 경민이가 똑똑했던 걸로. 네. 대본 아니고 진짜 완전 저희끼리 완전 진짜. 네, 대본 없어요. 그거 대본 어떻게 했냐면 안대를 껴요. 그리고 그냥 진짜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진짜 안대를 끼고 맞아요. 네, 저희끼리 약간 맞아요. 야, 여기 약간 폐건물이다. 아니면 여기 지금 교실이야. 아니면 야, 여기 여기 앞에 지금 팬분들이 있다 지금.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얘들아 만약에 있으면 바로 그 인트로 대형 준비해 하고 딱 벗었는데 교실이더라고. 진짜 몰랐어요. 거기 저희가 안대를 진짜 끼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이제 딱 그게 진짜 저희가 맞아요. 봐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 책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비하인드. 진짜 너무 웃겨. 야, 내 뒤통수에 손 누구야? 나 그거 보고서 알았잖아. 다리는 왜 드는 거예요? 약간 밸런스 체크해야 돼. 중력이 있긴 해가지고 약간 좀 밸런스 체크해줘야 돼. 거꾸로 쓰는 줄 알았어. 약간 극적인 표현. 뭔지 아시죠? 3편도 진짜 재밌으니까. 내가 건우였으면 토마스 못 믿어. 어때요? 아니 건우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 셀카 찍고 이거 여기 너무 예쁜데.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웃겼어 진짜. 역시 P들, F들. 댓글 한번 짧게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에큐 포즈. 해파리 포즈? 해파리 포즈를 한번 제가 디벨롭을 시켜서 올게요. 이거 너무 약간 거미 같잖아. 안 웃겨. 맞아요. 거미 같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야, 형이 안 하시면 돼. 그래야지. 그쵸. 경은. 지은 아홉 살. 건우 형? 아홉 살이요. 맞아요. 경민이 불꽃해줘. 아! 여러분 혹시 생일날 뭐 하세요? 아 그럼 다들 생일 생일날 은근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가 뭔가. 맞아. 오 근데 생일이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 뭔지 알지? 맞아. 뭔가 아쉽고. 맞아. 여러분들은 보통 약간 뭐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약간 그 피드백을 토대로 이제 지훈이의 생일을 저희가 예쁘게 꾸며주겠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이미 완벽하게 꾸며주셨어요 다들. 그럼 여기서 끝내자. 아, 오케이. 일로 와봐요. 아, 선물 뜯기 중요하죠. 선물 뜯기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지훈이 형 좋아하는 거? 지훈이 형 거기 좋아해요. 떡볶이집. 지훈이 형 떡볶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애기 입맛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떡볶이 얘가 짧게 물에 씻어 먹는다 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떡볶이 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요. 아 맞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근데 전 힘들 때 하는 거 꼭 있어요. 약간 생일 때나 그럴 때 좋은 날. 바로 약간 완전 어렸을 때 살던 그런 동네를 가서 한 바퀴 쭉 돌아요. 오와 근데 그거 진짜 완전 힐링이에요. 지금은 진짜 1년에 한 5번 이상. 진짜로? 이제 추억 연습 끝나고 생각되면서. 아 연습 끝나고 아니면 연습 끝나고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휴가를 받거나 뭔가 그랬을 때. 아 진짜로? 오, 나도 그래요. 진짜? 나도 이번에 막 우리 쉬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때 막. 막 우리 본가 가가지고 진짜 맞아. 예전에 살던 막 놀이터들 그래도 가보고 너무 좋았더라고. 가서 그네 탔어 안 탔어? 그네 탔죠. 무조건 탔죠. 그래서 한번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막 아, 새로운 게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무조건 타야 돼? 어 무조건 타야 돼. 무조건 타야 돼. 필수야 필수 코스. 필수 코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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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코스야. 일어서 타야 된거 알죠? 어 맞아 맞아. 맞죠 맞죠. 오 걱정 보이. 걱정 보이. 감성 보이야. 감성 보이. 진달래 뭐가 속약입니다. 진달래가 어디서 나왔던 거지? 진달래 소변나고. 아 맞다. 진아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진달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터 가면 옆 바로 옆에 진달래 많은 거 알죠? 야 너 진짜 배탈 나. 그래서 최근에 좀 줄였어요. 아 나 며칠 전에 꿈에서 영지형 나왔어. 어? 어? 생일 하루 전이었어요. 무슨 뭐 했는데 꿈에서? 꿈에서요? 꿈에서 영지형이 넘어졌어요. 심하게. 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형한테 몸조심을 한번 그러지 않았어요? 어? 지금 건강을 좀 내려야 언제? 형한테 내가 울먹거리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도 꿈인가? 아닌데 내가 형한테 꿈을 그렸는데? 언제? 나도 요즘 현실에서? 어. 아니, 기억해. 내가 형한테 챙겨주지 않아. 기억난다! 맞다, 맞다. 진짜 기억나. 아니, 내가 진짜 얘기했어. 어, 형. 감기 조심해. 뭔가 이거 내가 다시 자신 있는 지훈이, 아니 지훈이 그거 얘기해도 되나? 그 이어폰? 어 이어폰. 아 그거요? 우선 이어폰. 맞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박. 수준이 여러분 대박.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오늘 큰일 날 뻔. 좀 약간 좀 큰일 날 뻔한. 오늘 이거 생일 라이브 못 할 뻔했어 진짜. 맞아. 진짜요. 아니. 안 풀어줘요. 아니 알았어. 근데 되게 아니 근데 되게 별건 아닌데 되게 꿈에서
제가 또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으니까 아, 너 이거 챙겨 먹어 하면서 이거 나한테 손에 쥐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떠봤는데 여기에 그 무선 이어팟 한쪽에 있었는데 내가 진짜 너무 그날 제가 거의 잠을 하루만도 못 자고 이렇게 되게 자탁했다 해서 저 거의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몰라서 아 오케이 하면 이렇게 거의 삼켰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거의 삼킴 진짜 아 무서워 죽을 뻔한 거를 고개를 넘어서 근데 진동이 어? 울려서 맞아 그대로 다시 뱉어냈습니다. 아 그게 진짜 웃긴 게 아. 지훈이 이렇게 깨우는데 이거 무선 이어폰 끼고 있으면 안 들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빼가지고 막 어 지훈아 여기 했는데 갑자기 막 입을 깎아 뭐 하는 거지? 어떡하세요. 진짜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새로 나온 상품입니다. 진짜 필사적으로 아 이거는 삼키면 진짜 큰일 난다. 당연하죠. 다행이다 그래도 완전했어. 근데 그 날 잠을 엄청 잘 잤습니다. 다행이네요. 다 같이 한 명씩 지훈이에게 애교 3세트를 선물해 느낌표 느낌표 보이시죠? 예. 야 그런 댓글이 어디 있어? 오후 6시 42분입니다. 오후 6시 42분. 오후 6시 40. 경민 씨 내리지 마세요. 경민 씨. 저 봤어요. 맞죠? 지훈이가. 아니 이제 뭔 지훈이가야. 아, 아, 지훈이가 각자 우리 야. 아, 오케이. 지훈이부터. 지훈아. 지훈부터. 지훈이 영재형부터. 궁금해. 진짜. 오케이. 아 이러지 마. 애교 말고 듣고 싶어. 형들한테 칭찬. 세 가지. 아, 아니 동생도 있죠. 아, 세 가지 너무 많으니까 딱 하나. 아, 하나씩. 어, 하나가 임팩트 있어. 어, 엄청 임팩트. 일단 영재 형은요. 요즘 제가 영재 형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네, 영재 형한테 엄청 붙어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늘 옆에서 이렇게 아무 때나 저 바라봐주고 웃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 자, 일단 도훈이 형 패스할게요. 형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한진이 일단. 네, 저희 같아서 내가 해달라는 것도 잘해주고 맨날 도와주고 의외로 제가 잘 못 챙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맨날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요, BFF. 오케이. BFF입니다. BFF. 갑자기 조용히 해요 진짜. 경민이는요 뭐랄까 경민이는요 일단 와 근데 경민이는 진짜 생각하면 경민이는? 말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네, 네. 경민이는 깊게 생각하면 경민아? 제일 먼저 올 수 있어. 어.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얘가 우리 팀 막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초기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너무 까지하고 너무 뭐, 지훈이가 막내였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야 지켜 막내 막내 아, 막내 아, 영재 막내 지켜 막내 지켜 막내 지켜 막내 지켜 궁금한 거죠 그냥 어땠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궁금하다 형 궁금하긴 해 가장 하겠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너무 팀 분위기가 왜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팀 분위기가 안 좋아졌겠다 어? 네가 경민이어서 좋다 아니야 다 취소 오케이 오케이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신영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고 싶었던 말은 일단 저희 신영 저희 항상 저희를 강아지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너무 귀여운 편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약간 신유 형이 저희를 엄청 앞에서 엄청 이끌어주고 뒤에서 많이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지? 약간 좀 손이 여기 떠가지고. 네. 도훈이 형은 뭐 아 일단 도훈이 형은 진짜 와 도훈이 형이 진짜 안 챙겨주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챙겨주고 힘들 때 가장 많이 찾게 되거든요 진짜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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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마 형 일어나 최근에 도훈이 형 잠 못 자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도훈이 형이 진짜 한 경민이만큼 귀여운 멤버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도훈이 형 귀여워요 재밌고요 맨날 웃으면서 생각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렇구나.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다. 어 편하게 라이브 하는 것 같아. 맞아. 되게 간만에.
아, 근데 그리고 저 그것도 봤는데 오늘 저랑 생일이 같은 날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이만큼 생일을 받은 마음을 담아서 저랑 생일이 같은 분들께 또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생일 축하합니다. 히히 히히 하 흐 히히. 어? 아 아니야 아니야 경민아 그거 잃지 마. 오케이 야 야 야 너 맨날 신이한테 뭐 허락 받으면 신경이 노 맞아 우리 동시에 읽었어. 맞아 뭐냐면요 항상 같이 말하자. 하나 둘 셋 야자 타임. 와 나도 그걸 읽었네. 어림도 없지. 야자 타임은 나중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야자 타임은 좀 나중에 조금 우리가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 이제 약간 생일 지났으니까 영재랑 동갑 아닌가요? 어 맞아. 아니 난 아니지. 어 영재야. 아, 영재가 생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랑 영재. 내가 나랑. 일단, 근데 얘도 지났으니까 나랑 동갑 안 돼. 나도 19살이네. 아니야 너. 아 19살은 아니고. 아 이렇게 셋이 친구야. 18살이지. 이렇게 셋이 아니요, 친구야. 19살. 와 우리 친구였어. 19살. 19살. 맞아요.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렇네 그렇네. 네. 아 사실 저도 맞아요, 아까 맞아요. 유버스에서 팬분들이 알려줬어요. 어 근데 영재랑 동갑 아닌가 해서 어 그런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럼 반말이 되겠다. 그래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난 형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 뭔지 아시? 뭔지 알잖아. 이거 표정 봐봐. 어. 표정 봐봐. 아무튼 그렇다고요. 5월 31일까지 동갑해. 어. 아, 아 근데 좋달.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반말 나한테 못하지. 또 너무 착해가지고. 준호 근데 형이 리더로서 허락할게. 뭐 영재야! 물리적으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와. 와. 그거 반말 하는 건가요? 신유도 저랑 동갑 아닌가요? 오 죄송합니다. 어, 네. 어,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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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생일 축하 노래 부르나 보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왜 똑같죠? 계속 가요. 타임. 포인트. 사랑하는 내 자신. 자 이제 이쯤에서 바레이션. 생일 축하합니다. 죽을 줄 알았어. 아니 김민희가 제 애들을 낳았는데 진짜 보면서 무서워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제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어 귀가 너무 빠르셨네요. 야 기가 막히게 음원 내지 음원. 아니 대박. 저만 이렇게 생일 축하할 수 없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아요. 저 잘 보냈네요. 저 오늘 되게 알차게 보냈거든요. 뭔가 대기하는 시간에도 막 춤추고 아 그 어떻게 보낼까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아니요 그 남은 시간이지. 야, 오늘 하루? 네 이제 너의 생일. 저요? 저는 하고 싶어서 다 했어요. 저 오늘 6시간 남았어요. 6시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같이 자세요. 네 오케이 렛츠고. 아니 안 돼요. 아 진짜 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6시간 보고 싶다. 그렇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지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행복이 최고 아닙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신유랑 많이 놀고 신유 형이랑이나 했어요. 형. 영재 캡처 타임 같이 형이랑 어 캡처 타임이요? 아 맞아 우리 가보자 캡처 타임. 오케이 얘들아 볼까? 오늘 그러면 지윤이를 상징하는 것들로 좋아요. 와, 특별하다. 저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죠? 서팅 있을까요? 서팅 가보자. 오케이 다들 엎드리세요. 몸도 날려드릴게요. 다리까지 가글 이용하는 대박. 뭐 하지? 서팅이요? 이렇게 지우면 만들까? 여러분들 추천해 주세요. 서팅 말고 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해파리 큐트 해파리 사탕수수 사탕 아니 무슨 소리죠? 해파리 맞네요. 오케이 그럼 해파리랑 서팅 합시다. 해파리 어떻게? 해파리 진짜 딱 균형이지. 해파리는 주먹을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손만 남았는데 이렇게 했잖아. Wait. 거북이 됐었어. 안 들어있구나. 아무튼 하나 둘 셋 착 둘 셋 착
오케이, 마지막 터팅 가보겠습니다. 네, 터팅은 일단 이 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평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각을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저 지원의 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제 최초일 거예요, 저희가. 둘, 둘, 셋. 찰칵. 아, 이렇게 여기 들어올까? 좋아요. 셋, 둘, 셋. 와, 이거 이따 제가 한번 각 이따 한번 검토해볼게요. 와, 대박.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일단 네, 저도 강연서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이렇게 저희 편지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고 이렇게 선물도 있었고 정말 저 너무너무 잘 보고 감동받고 더 열심히 할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 생일 축하해요. 네. 아,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진짜. 맞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뭐야, 깜짝이야. 오늘 세 번째. 네, 오늘은 이렇게. 진짜. 네. 아, 오늘 너무 행복한 라이브여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던지면 되는 거죠? 아니, 아, 무슨 소리죠? 안 돼요, 아까워요. 네. 그럼 오늘은 제가 한번 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뭐해 뭐해. 네,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인사. 여러분. 네, 고생했어.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24 세븐 미러스 감사합니다. 안녕. 지윤이 형이 있습니다. 지윤아 생일 축하해. 여러분 안녕. 생일 축하해.